네, 출랑교실 알쓸 신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댓글에 대한 대답을 좀 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댓글을 좀 오인한 것이 한 건이 있었어요. 동자묘를 산치하는 것이 뭐 자연훼손 측면이라든가 출란의 씨를 말리는 측면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해요. 단지 이제 종자묘가 너무 어린 것을 캐서 판매하면 또는 구매하면 이 과정에서 이 종자묘가 너무 어린 거 아닐까, 너무 빨리 캔거 아닐까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한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강근이 달린 이 동자묘, 모척이 없으니까 생강근이겠죠. 생강근이 달린 동자묘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지 마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극히 적어요. 이것을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비싼 가격에 산채가 돼서 뭐 좋은 품종이 판매되면 구매를 하고 싶으시겠죠. 또 사실상 그것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제 구독자분도 계셨어요. 여지없이 뭐 돌아가셨죠. 그 난처는. 그래서 저는 그좀 미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그분한테도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여튼 동자묘를 구매를 해서 키운다는 것은 살아남을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몇몇 확률을 가지고 뭐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매를 자제하라, 구매를 하지 마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해서 제가 이게 캠페인처럼 자꾸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산에서 산치하는 장면들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막 흥분되니까 캐서 뿌리도 보여주시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뿌리를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그 동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동자묘가 됐던 뭐 송촉이 됐던 뿌리를 공개하지 않는 산채품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그런 것을 판매를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이 그냥 키우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그런 조그만 동자묘를 캐서 키운다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판매로 이어질 때는 그거 연출한 거 아니야? 산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더라도 그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오해하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 뿌리를, 아니, 산채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캔 것이 정말 산채한 겁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 출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산에 대한 환경과 그것을 캐는 환경, 그리고 그 자라는 모습 등을 보여주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를 보여줘야 정보가 100% 다 완성이 되는데, 뿌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가 산채한 거고 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출했다고 보는 거죠. 또 연출했다고 본다 한들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오해를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캐서 본인이 키우는 건 괜찮은데, 구매를 하겠습니다라고 문의를 하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할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연출을 한 거라면. 그래서 제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뿌리를 공개하지 않는 그 산채 장면이 담긴 그 산채품은 구매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연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져갔다가 그날 심어놓고 연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 전에 심어놓는 것도 있고요. 그 전해에 심어놓는 것도 연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뿌리, 익혀서 뿌리를 보면 대충 알아요. 한마 4, 5년 지난 거는 모르겠죠. 그거 어미척 다 죽고. 그러나 대충 한 1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산채인지 이 산에서 정말 캔 건지 아니면 갖다 심어놓고 연출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미치지 않고서 1년 전에 심어놓고 1년 후에 가서 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충 길게 잡아도 한 몇 달, 몇 주 뭐 이렇게 심어놓고 캤거나 아니면 당일날 심어놨겠죠. 연출을 하는 거라면. 그래서 산채 동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다 뭐 연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뿌리를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캐는 것까지 보여주고 뿌리 상태도 보여주고 뿌리가 내리는 그 이런 것도 다 정보 제공하시는데 유달리 몇몇 분들이 이 산채 뿌리를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산채에 가서 산에서 이 동영상 올리시는 분들 아마 제 의견에 공감할 거예요. 뿌리를 공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오해를 사게끔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가. 뿌리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판매할 때는. 판매하지 않을 때 뿌리 공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매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애라인들은.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출한 거라면 아무 동자면은 어떻고 뭐 성촉이면 어떻습니까? 연출한 건데. 매주 산에 올라가서 매주 막 그냥 뭐 작품을 하나씩 캐시던데 그래서 산에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많은지도 참 의문이고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또 한 분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청에서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언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름달 같은 경우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의 댓글은 이 1988년부터 대량으로 재배했다. 산채되기 10년 전인데 산채되기 10년 전부터 대량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오보일 것이다. 오보. 예. 기사 전체가 오보는 아니겠죠. 이 숫자가 오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량 조직병을 한 게 2000년부터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조직병을 시작했고 그나마도 일반인들은 잘 안 했고 국가기관 같은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1988년도에 조직병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조직병 역사를 저더러 다시 한번 공부를 해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근거는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원광대 유호성 교수라는 분이 이 출란 변이종 판매를 해서 이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2000년부터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이 판매를 했는데 30년 전부터 출란 조직배양, 변이종 수지가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30년 전부터. 그럼 70년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충. 자, 2000년부터 조직병을 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역사가 한 20년밖에 안 됐다? 잘못된 얘기죠. 이렇게만 따져도 50년입니다. 역사가. 제가 지금 그 단염죽두를 같이 판매하는 남박사님도 이 원광대보다는 뒤늦게 했지만 대충 이 무렵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조직병을 한 지가 한 30년, 35년 정도로 봅니다. 네. 아주 민간이에요.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교수니까 개인이겠죠. 이거 뭐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 한 사람이 한 건데 학교의 연구실, 연구자금으로. 자, 그렇게 본다면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출란 조직배양을 시작했다는 말은 잘못된 댓글이다. 이 근거에 의한다면. 그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 1988년이 오보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문 기사를 찾아가 봤어요. 자, 이 기사인데요.
석탑산업훈장 수상한 김진국 씨가 1988년부터 보름달 등 한국 출한 8개 품종을 대량 재배했다. 대충 쓴 게 아니죠. 8개 품종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산업화했기 때문에 임산물을 소독작물로 산업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적조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산림청에는. 그 공적조서는 산림청 마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거나 본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니까. 그 내용에 보름달이 반드시 들어갔기 때문에 기사가 그 공적조서를 보고 적었을 것이다.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했거나, 아니면 표창을 주는 산림청과 인터뷰했거나, 공적수술 받거나, 어쨌든 무슨 기사는 보도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 이 사람이 표창하는데 기자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산림청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마침 이 산림청 보도자료거든요. 이거 마침 보면은 이 보도자료가 다운로드 되게끔 첨부 파일을 해놨습니다. 그 첨부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예, 다운로드를 받아라 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산림청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산림청 보도자료에 보면 자,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진궁 씨는 1988년부터 8개 품종을 대량 재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88년도 오타일까요? 자,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말에 의해서 이것도 오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왜냐하면 산림청도, 산림청도 오타를 칠 수 있는 거니까. 예,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게 아마 공적조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제가 한번 그 공적조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만은 88년이 그 산림청에서 제시한 보도자료 내용의 연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타일 것이다. 왜냐하면 88년도가 산치하기 10년 전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오보다. 그런 가정하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2000년에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고. 기사가 2019년입니다. 2019년 기사. 1988년부터 대량 재배했다는 것은 오타니까. 아, 이거 오타로 치부해 보자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분명히 8개 품종을 대량 재배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공로로 국가에서 훈장을 줬는데 이거는 사실이란 얘기죠. 그러면 2000년에 첫 선을 보인 보름달이 한 촉을 분양받았거나 두 촉을 분양받았거나 아니면 분 통째로 구매했다거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19년 만에 몇 분으로 증식할 수 있을까요? 출라는 한 쪽씩 나고 또 찢으면은 세력이 불어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이걸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너프하게 보더라도 1년에 한 분씩 늘어났다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그러면 19분 아닙니까? 19분. 19년이니까 19분이 된 거죠. 두 분씩 늘어났다 그러면 38분. 1년에 여러분들 두 분씩 증시시킬 자신 있으세요?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38분 정도 키우는 걸 가지고 산림청에서 대량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표창을 줄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 보통 애란인들 또는 그 나는 오래 키우신 애란인들 뿐만 아니라 이 프로페셔널 상인들, 이 전업으로 난 상인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난실에 가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그런 분들도 대량 재배했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대량 재배했다, 산업화에 성공했다. 에? 그래서 소득 그 작물로 임산물을 성장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38분 아니라
이거의 두 배인 74분 정도 키워도 대량이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량으로 19년 만에 어떻게 대량으로 재배하냐고요. 그래서 산업화 시키냐고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댓글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